이승만, 자유통일. 와! 지난주에는 저희가 무슨 시간을 가졌죠? 트리비아를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참석 못하셔서 너무 아쉬웠어요. 한 1, 2, 3등 중 하나는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1강부터 8강까지 지금 마무리를 하고 어떤 분이 저에게 여쭤보시더라고요. 도대체 이거 근데 언제 끝나냐? 여기서 언제까지 이거 하냐 하셨는데, 저희가 대략 지금 3분의 1 좀 넘게 왔어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에 남아있는 이제 3분의 1, 중간 3분의 1은 우리가 드디어 남한에서 벌어지는 무장폭동을 한번 5년간의 시간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짧게 복습을 하자면, 우리가 해방 직후 국제적으로는 신탁통치와 좌우합작의 두 가지로 인한 공산화의 위기가 있었다고 했고, 또 북쪽에서는 소련의 개입으로 인해 엄청난 남하속도로 인해 38도선과 또 북한의 이 사실상의 정부가 이미 1946년 2월에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남한에는 박헌영의 남로당이 나타나면서 온갖 공산, 무장, 폭동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게 딱 이 부분이 우리의 중간 단원이에요. 이 남로당이라는 것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번에 제가 짧게 언급을 했는데, 1925년에 박헌영이 조선 공산당을 창당을 해요. 그리고 이 남로당은 1946년 11월에 남로당이라는 게 생겨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용어를 이해를 해야 하냐. 박헌영이 세운 것은 둘 다이고 본질적으로는 똑같은데, 이 조선공산당이 11월에 뭐 조선인민당, 뭐 신민당 작은 좌익 단체들이랑 다 합당을 해요. 합당을 해서 생겨난 게 남로당이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개를 똑같이 그냥 사용을 해도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박헌영의 주도하에 공산 좌익 세력의 당이 남로당이다. 근데 오늘의 제목이 조선공산당 위조 집회 사건. 이름이 조선공산당은 남로당으로 합당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조선공산당이란 이름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아멘. 눈이 반짝반짝. 반짝반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남로당의 무장폭동이 대표적인 거 세 가지가 그때 있다고 짧게 언급했어요. 기억하시는 분? 첫 번째는 우리가 대구 12.1 사건. 또 기억하시는 분? 제주 4.3. 마지막이 여수 순천 10월 19일 사건이에요. 이 세 가지 외에도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가장 대중적이게 크게 일어난 폭동들이 대구, 제주, 여수, 순천이에요. 여기서 대구에서 오신 분 있나요? 오, 있어. 어떡해. 이때 살았으면 아마 오늘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끔찍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의 동네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더 열심히 역사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어디 양씨인지 아십니까? 제주 양씨예요. 양씨는 한 곳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일찍이 저희의 조부모의 조부모님께서 육지로 올라오셔서, 저는 전라남도 나주 광주 출신이에요. 오늘날의 좌익들이 바글바글이란 표현을 쓰면 좀 그런데 들끓는 곳이 전라남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역이
정말 좌익의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깨어나셔서 여러분의 지역을 살려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이 무장폭동의 배경을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강의입니다. 뭐든지 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항상 배경이라는 게 있다고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유 세 가지 맞출 수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유 세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 그리고 동학혁명, 그리고 산업유학을 보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동일하게 이 무장폭동의 배경을 살펴볼 것인데, 이 1945년 해방 직후부터 1950년에 일어난 남로당의 공산 무장 폭동을 우리는 뭐라고 일컫냐면 1차 체제 전쟁이라고 해요. 이게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다 이해되신 거예요.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1차 체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우리는 1차 처음 겪은 전쟁이 1945년에서 50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은 우리가 2차 체제 전쟁이라고 우리 우파 역사학자들은 설명을 해요. 이게 올바른 역사예요. 1차 체제 전쟁은 언제부터 언제이다? 그렇죠. 해방 직후부터 6.25 전까지가 이미 전쟁 상태예요.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특히 80년대부터 우리가 사는 지금까지 몇 차 체제 전쟁일까요? 3차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눈에 38도선의 그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 체제 전쟁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1차 체제 전쟁 속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3차 체제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백전백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 1차 체제 전쟁입니다. 그 여러분이 다음 역사 트리비아 때 1, 2, 3등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부터는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러면 1차 체제 전쟁을 이해할 때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오늘은 살펴볼 거예요. 이 1차 체제 전쟁의 첫 번째, 성격이 어떠했는가? 이 전쟁의 성격이 어떠했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1차 체제 전쟁의 배후에는 어떤 세력이 있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배경 지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1차 체제 전쟁에 대한 성격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이 오늘날에도 유사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캐치를 해보시길 바라요. 이 남로당, 당시 조선공산당이 해방 직후에 원래는 어떤 전술, 어떤 자세, 어떤 전략을 썼는가 하면 대미 협조 전술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대충 알 것 같으신 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한번,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가 더 빠르니까. 이 대미 협조 전술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뭐를 뜻하는 것 같나요? 대미 협조 전술. 뭐라고요? 대만미국 협조 전술. 아주 괜찮았어요. 절반을 맞췄어요. 어떤, 뭘까요? 또 다른 분. 대미 협조 전술이 무슨 뜻일까요? 미국은 맞아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대한민국? 선아가 맞히긴 했는데, 미국에 대하여, 이 대자예요. 미국에 대하여 어떤 전술입니까? 협조적인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불면 첫 번째 어떤 거냐? 미군정에게 전반적으로 동조를 하는, 협조를 하는 전술이 1번. 두 번째 뜻이 무엇이냐?
직접적인 미군정에 대한 비판과 물리적인 폭력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쓴다. 이게 대미협조 전술이에요. 원래 남로당이 해방 직후에 대미협조 전술을 펼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1946년 7월에 남로당의 박헌영이가 신전술, 새로운 전술을 채택을 해요. 신전술 채택. 이 신전술 채택이 뭐냐, 이 새로운 전술이 뭐냐, 이 용어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장폭동, 공산무장폭동, 다른 말로 극좌폭동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죽여도 당의 이익과 뜻을 위해서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살상을 서슴지 않겠다는 게 무슨 폭동? 무장폭동이에요. 무장이라는 게 뭐예요? 칼 들고 죽창 들고 소총 들고 권총 들고 사람 죽이는 게 무장폭동이에요. 무장돼서 폭동을 일으킨 게 대구 10.1, 제주 4.3, 여수 순천 10.19 그리고 우리 때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충분히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강의 제목이 뭡니까? 위패 사건이에요. 위조지폐 사건. 왜 갑자기 남로당이 대미협조 전술을 펼치다가 왜 무장폭동으로 전환을 했을까? 이 사건 때문이에요. 이 조선공산당 위패 사건이 1946년 5월에 발각이 돼요.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해방 직후 1945년 말부터 1946년 초까지 조선공산당이 이 남한에 공산정권을 세우기 위해 또 선전선동 활동 비용이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 뭐든지 우리가 지금 애국운동하는 것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광화문에서 한 번씩 대회할 때마다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3억. 3억이 들어가요. 평생 벌어도 3억 벌어요? 못 벌어요? 일개 평민이? 못 벌어요. 그 보이시는 스피커 있죠? 그거 한 번씩 대여하는데 어마어마한 자금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일보. 그때 한 달에 얼마씩 든다고 했습니까? 5억이 들어요. 그럼 벌써 얼마예요? 8억이에요. 그리고 지금 정광 목사님께서 자교총 모임이라고 해서 전국의 12개의 교단, 한국교회 교단들을 다 모아서 호텔에 있는 큰 볼룸들 다 대여하는 것, 한 번씩 대여할 때마다 약 1에서 3억 원이 들어가요. 식사비용부터 호텔이 비싸요. 상당히 충격받았어요. 전 그거 듣고. 그러면 한 달에 또 국민대회 전국에 순방을 다니면 한 달에 거의 한 10에서 20억씩 나가는 거예요. 또 최근에 정관 목사님이 은행에다 50억을 빌리셨대요. 돈이 없으니까. 헌금 들어오는 대로 다 애국활동에 쓰니까. 그런데 며칠 안 되어서 어느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딱 10억을 현찰로 가져오시더래요. 그럴 때 정강사님이 하나님께 해결을 하셨대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전에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10억에서 20억, 30억씩 매달 나가는데 당장 들어온 돈은 없지만 애국활동에 돈은 나가야 되는데 보통 일이 한 지도자의 위치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도 돈, 자금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악질적인 박헌영의 남로당 공산당도 뭐가 필요했다고요? 돈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감동을 받아서 애국 헌금을 하는데 공산당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45년 말부터 46년 초까지 돈이 필요하니까 뭘 하냐. 일제강점기 때 일제총독부, 그러니까 조선을 관리하는 정부, 이 총독부가 당시 돈을 뽑던 조폐공장이 있었어요. 돈을 뽑는 공장을 조폐공장이라고 해요. 이 조폐공장이 해방 직후에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중단이 돼요. 이 조폐공장을 누가 인수할까요?
조선 공산당의 당원이 한명 몰래 위장을 해서 순수한 목적을 갖는 척하면서 정판사, 조선 정판사라는 이름의 인쇄소를 명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인수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45년 말부터 46년 초까지 총 6차례의 돈을, 가짜 돈을, 위조 지폐를 얼마치를 뽑느냐. 당시 돈으로 1200만 원을 뽑아요.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수학을 한번 해봐야 돼요. 1200만 원, 뭐, 여기 중에서 잘 사시는 분들은 통장에 1200만 원 있어.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얼만지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1200만 원이면 우리가 동그라미를 다 집어넣으면, 맞죠? 1200만 원. 근데 당시 이 일제강점기 직후에 신문기자의 월급이 약 600원이었다고 해요. 600원이었으면 일단 환산하기 쉽게 얘를 100원 단위로 만들어 볼게요. 그 100원 단위면 얼마 될까요? 6이 10이니까 200만 원이죠. 100원 단위에 200만 원이면 오늘날에 대한민국에서 우리 시대에 물가 상승 이런 거다 제치고 그냥 깔끔하게 환산을 해보자면 신문 기자가 약 200만 원을 법니다. 평균적으로 200만 원을 벌면 일단은 100을 그러면 저는 수학을 이렇게 합니다. 좀 쉽게 하고 싶어서. 이 100원을 200원으로 바꾸면 400만 원이 되죠. 400만 원이 되면 여기에 0을 몇 개를 붙여야지 200이 될까요? 두개 빼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붙여야 되겠죠? 여기다 네 개를 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넷. 200만 원이죠? 그럼 여기다가 네 개를 붙이면 오늘날의 가격이 대충 나옵니다. 네개 붙였죠? 그럼 한번 갑니다. 3단위, 3단위, 3단위. 천, 백, 천만 원, 1억, 10억, 몇백억이에요? 400억이에요. 당시 돈으로 1200이지만 오늘날로 그냥 깔끔하게 환산을 해보면 얼마라고요? 400억이에요. 400억이란 돈이 애장난 돈입니까? 400억이라는 가짜 돈을 위조를 해서 지폐를 뽑아 놓으니 우리 그때 뭘 했어요? 돈을 많이 뽑아서 뿌리면 어떻게 돼요? 막 쓰게 되면 뭐가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당시 이 위폐 사건으로 인해 그리고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 일제 해방이니까 일본이 다 철수를 해요. 그러니까 생산을 하고 소비를 했던 일본 사람들이 다 빠지니까 경제 80%를 차지했던 일본이 다 빠지니까 우리나라에 경제 혼란이 찾아와요. 그래서 해방 직후 해방은 돼서 행복하지만 정말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었었던 때가 해방 직후에 우리 남한이에요.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사건으로 인해 우리 미군정이 또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400억이 돈이 시장에 나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 착수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무엇이 발각이 돼요? 조선 공산당이 했다라는 것이 발각이 돼요. 이때 조선 공산당은 막 끝까지 법정 가서도 이것은 미군정이 우리에 대한 음모다. 완전 날조된 거짓이다. 또 이때 좌익 신문들, 오늘날도 좌익 언론 많죠. 이때 과잉 수사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어떤 분들은 이것을 조작된, 미군정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통틀어 우리가 두 가지를 결론을 낼게.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하여 국민들의 반응, 백성들의 반응이 1번, 백성들, 국민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그동안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선호했던 게몇 프로라고 했나요? 78%인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진짜 이 조선 공산당은 당의 이익을 위해서라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공산주의구나. 철저하게 깨닫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려요. 밥맛 떨어지고 등을 돌려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인데, 당시 미군이, 미군정이 트루먼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공산주의를 어떻게 했다고 했나요? 더 억압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 공산당 자체를 무엇 시켰을까요? 불법화를 시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헌영, 남로당을 주도한 이 박헌영에 대해서는 체포령을 내려요. 그냥 도망을 갔거든요. 박헌영이 북한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첫째, 체포령을 내렸다. 박헌영의 체포령을 내렸고, 두 번째는 아직 남한에 있는 잡힌 조선당의, 조선공산당의 간부들을 다 체포해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좌익신문들, 언론사들을 다 정간, 멈춰버려요. 더 이상 인쇄할 수 없도록 신문들을 다 스탑시켜요. 이 세 가지를 오늘날 우리도 대한민국 안에서 해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좌익신문들, 특히 이 JTBC의 그 얼굴이 누구였나요? 그 MC 이름이 손석희, 그쵸? 이 손석희는 운동권 출신이에요. JTBC를 만들어준 게 누군지 아십니까? 문재인이에요. JTBC 여러분, 손석희 조금 굉장히 핸섬하게 생겼다고 즐겁게 시청하시면 안 돼요. 완전 JTBC는 구독 취소해야 될 게 JTBC예요. 또 요즘 들어서 KBS는 이미 넘어간 지 오래예요. 그래서 요즘에 KBS 1인 시위 하시는 방송국 기자님 아시죠? 왜 그분이 그러시겠어요? 치를 떠오시는 거예요. 좌익 언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요즘은 MBC, PD수첩, 사람제일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거짓 보도한 이 MBC까지 우리는 새로운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진정한 언론사를 세워야 합니다. 이미 세워진 게 뭘까요? 자유일보. 자, 여기 있어요. 또 한번 확인 갑니다. 자유일보 유튜브 구독하신 분 손. 오, 100%예요. 와, 1강 할 때까지만 해도 한 3, 4분 안 하셨는데 100%예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공산당 완전 활동을 다 불법화시켜요. 그러니 이 박헌영이 월북을 해서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신전술을 그래서 채택하게 돼요. 다 흐름이 있는 거예요. 왜 무장폭동을 시작했냐? 원래는 대미협조 전술이었는데 이 사이에 46년 5월에 뭐가 터지냐? 이 조선공산당 위패 사건으로 인해, 정판사 사건으로 인해 공산당이 불법화되니 이제는 대미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헌영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박헌영이 이와 같은 말로 폭동을 정당화시켜요. 지금까지 우리가 미군정이 협력하여 왔으나 미군정을 비판함에 있어서는 미군정을 직접 치지 않고 간접적으로 비판하였으나 우리가 이런 태도를 버리고 미군정을 노골적으로 치자. 지금부터는 맞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정당 방위의 역공세로 나가자. 테러는 테러로, 피는 피로써 갚자. 이런 말을 7월 달에 남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당방의 역공세라는 말은 우리 한국의 사자성어가 있죠. 어불상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 이렇게 이들이 조치가 취해진 것은 합법적으로 불법적인 일을 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이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우린 이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정당방위에서 테러는 테러, 피는 피로써 갚자라고 선전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무엇이다? 1차 체제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이 1차 체제전쟁의 성격은 무장폭동, 극좌폭동인데 어떻게 채택하게 되었는가? 공산당의 불법화로 시작이 됐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아까 전에 무엇이라고 했나요?
성격과 무엇을 살펴본다고 했어요? 배후 세력을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이 1차 체제 전쟁에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우리가 남로당의 박헌영의 남로당. 확실하죠.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부 학자들, 또 많은 사실날 오늘날의 언론들, 또 여러분이 유튜브에 대구 11, 제주 4.3, 여수 순천 10, 19를 쳐보시면 나오는 모든 다큐들 거의 95%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 1차 체제 전쟁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 폭동이라고도 하잖아요. 사건들은 공산당의 조직적인 선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 민중 항쟁이라고 해요. 사실 오늘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중요한 것밖에 없어요. 왜냐? 오늘날의 3차 체제 전쟁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공산당이 개입한 게 아니다. 남로당이 개입한 게 아니라 무엇이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국민들이 불만이 올라와서 미군정에 대해 불만이 올라와서 일어난 민중의 의로운 정의로운 투쟁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광주 사태 5.18이죠. 5.18에 대한 특별법이 언제 통과되셨는지 아십니까? 2022년? 2021년? 몇 년 전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5.18에 대해서 만약에 공산당이 조직적으로 선동질을 해서 1980년에 이 광주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정광훈 목사님처럼 전라남도 광주 국민대회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발언을 하시잖아요. 고소당해요. 그래서 실제로 정광훈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법정에 가셨어요. 고소당하셔서. 그게 바로 지금 5.18 특별법인데 5.18 특별법의 연장선에 지금 뭘 하려고 하냐. 제주 4.3 특별법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제주 4.3은 이것은 공산당의 조직적인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역사의 올바른 것을 가르치면 벌금 내야 된다니까요. 차별금지법도 교회에 위협을 가하는 악법 중 하나이지만 제주 4.3 특별법 이것이 통과되는 순간 우리나라의 역사는 끝나버린 거예요. 제3차 체제전쟁 역사에서 우린 끝나버린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뭘 외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정치계에 들어갈 사람 또 법조인이 될 사람은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 제주 4.3 대구 11 여수 순천에 대해서 이들은 계속 이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통과하려고 할 때 그 뿌리가 5.18 특별법이에요. 따라서 이 5.18 특별법만 무효화시킬 수 있다면 이런 사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18 특별법이 얼마나 사실은 굉장히 큰 스테이트먼트 중 하나예요.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역사를 무너뜨려 놓은 스테이트먼트,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5.18도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걸 법적으로 이제는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이해할 때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팁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것을 가르치실 때에 지혜롭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막 나가서 이 대구 11, 제주 4.3, 여수 순천, 5.18은 다 공산당 조직적 선동으로 인해 100% 일어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은 국민은 이미 속아 넘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주 부정적인 감정. 뭐 저런 극우 세력이 다 있는가. 자연말 티셔츠까지 입고 와가지고 극우 세력이다. 이렇게 여러분에 대해 도장을 찍어버리니까 지혜롭게 우린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치냐. 항상 모든 좌익이 일으킨 선동으로 인한 이 사건들은 3대 세력이 존재합니다. 몇 대 세력이요? 3대 세력이 존재해요. 첫 번째 세력은 진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드리자면, 예를 들면 세월호 있죠. 세월호. 세월호에 유가족들은 진짜 가족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잃었어요. 진짜 아이들이 죽고,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무고한 아이들이, 그 배의 주인이 더 많은 사람을 태워서 돈벌이 하려고 악질적인 의도로 인해 희생당한 게 세월호예요. 진짜 불만을 가진 사람들, 희생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이 다치고 깨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들 보고 슬퍼하지 마세요, 이럴 수가 없어요. 동일하게 이때 당시에도 1차 체제전쟁 당시에 해방 직후 경제가 좋았다고 했어요? 힘들었다고 했어요? 아주 극심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농사를 해도 당시에는 농사도 잘 안 되고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식량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이 좌익들이 항상 똑같이 하는 게 있어요. 이 불만을 가지고 진짜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애도하는 척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해요? 선동이라는 것을 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진짜 이 세월호의 유가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국가에서 뭐 보상을 해준다든지, 사실 뭐 국가 잘못은 아닌데 어떻게 해서든 또 사회의 기업들과 단체들이 도와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러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을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선동을 해서 어떤 시위가 일어났어요? 촛불 시위예요. 그런데도 많은 기독교인들까지도 이것을 모르니까 뭘 해요? 나가서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또 그 전에는 광우병 사태가 일어났어요.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뭐 아픈 사람이 몇 케이스 있었나 봐요. 이걸 가지고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 해놓고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 광우병 사태를 일으킨 게 좌익 세력들이에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좌익들은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계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사회의 어떤 사건, 최근에 이태원에서 뭐가 일어났죠? 압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것도 뭐예요? 그들을, 사실 정부가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그들이 그 저녁에 할로윈 파티하러 갔던 것, 물론 거기서 뭐 여기를 조금 통제해 주세요라고는 했긴 했겠지만, 어딜 가나 미리 압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광고를 이미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간 것은 사실 나라의 책임이 아니에요. 세월호도 이게 뭐 대통령의 책임입니까? 그 배의 선장과 그 배의 주인이 잘못인 거지, 이것은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항상 몰이를 하는 것, 이렇게 선동질을 하는 것은 좌익들이 무엇을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어서 이거는 오케이, 맞아요, 우리가 정말 함께 애도하고 도와야 되지만, 두 번째 대해서는 뭘 해야 돼요? 완전히 끊어내야 돼요. 시작도 못하게끔 선동질 하자마자 우린 뭐 해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냥 몇십 명만 모이고 끝나도록 안 가야 돼요. 이게 깨어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번째 스텝은 이 선동인데, 마지막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 선동질에 사람들이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라는 거예요. 3대 세력은 정치적인 목적이 없어요. 그냥 일개 시민이에요. 정치도 뭘 몰라.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사람이 죽었네, 확 화가 올라, 정의감이 막 불이 막 타올라, 그래서 나가서 촛불 시위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다? 대중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다? 아니다 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이 대구 11, 제주 4.3, 여수 순천 10.19 사건을 보면 1차 체제 전쟁 때에도 똑같아. 불만을 가지고
조선공산당의 이 남로당의 좌익 세력들이, 이 당원들이 이거를 선동질을 시켜요. 경찰이 사람 죽였대. 이래서 막 선동질을 하니까 사람들, 대중들은 누군가 사람이 죽으면 눈이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요. 그러고 나서 수십만 명이 몰려들어서 끔찍한 경찰서에 들어가서 경찰들을 죽창으로 죽여버리고, 그냥 우익 인사들의 집안에 들어가 테러질을 해버리고, 어린아이가 집 밖으로 뛰어나오니까 뭘 해요? 죽창으로 찔러서 불로 태워 죽이고. 이게 바로 무슨 전쟁이다? 1차 체제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후 세력에 대해 자연 발생적 민중 항쟁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테러를 당하니까, 완전 자연 발생적은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 100% 자연 발생적은 아니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이 불만에 대하여 물론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 불만 하나로 사람을 그렇게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난도질을 하고, 경찰에 이 몸을 죽여놓고서는 반토막을 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게 이렇게 불만이 있다고 그런 테러질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설명할 때에 100% 자연 발생적이지 않고 반드시 이 사이에 누가 개입을 했을까요? 조선공산당이 개입을 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좌익들이 개입을 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특별하게 민노총 얘기를 다룰 거예요. 오늘날 대표적인 좌익들의 소굴이 어디냐? 민주노총이에요. 반드시 노동조합이라는 것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명한 것은 배후 세력의 남로당 박현영이 있는데, 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오늘 아주 유명한 비망록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스티코프의 비망록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김구가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았을 때에 그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비망록, 대화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구와의 대화라고 했나요? 위험한 공사와의 대화예요. 이번에는 이 1차 치즈전쟁의 배후 세력의 남로당 박헌영과 더불어 누구까지? 소군정, 북한을 주둔하고 있는 소련의 최고 지휘자 스티코프가 이 뒤에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무슨 비망록이다? 스티코프 비망록이에요. 짧게 배경 지식으로, 미군정의 최고 지휘자는 누구라고 했나요? 하지 중자. 그리고 당시 북한의 소군정 최고 지휘자는 누구예요? 스티코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미국의 하지 중장과 이승만, 스티코프와 김일성, 그리고 남한에 파견된 박헌영.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리고 당시 러시아는 누가 총 지휘하고 있었죠? 스탈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스티코프 비망록이 일단 첫 번째,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귀한 자료를 어떤 계기로 우리에게 넘겨줬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소련이 망한 거는 몇 년도일까요? 퀴즈. 소련이 망한 건 1991년도예요. 이때 러시아라는 러시아 연맹국가가, 연방국가가 탄생을 해요. 이때 초대 대통령이 이름이 바로 보리스 옐친이라고 합니다. 이 보리스 옐친이 이 스티코프 비망록이 러시아에는 크렘린 궁이라는 게 있어요. 궁전. 크렘린 궁에 문서를 보관하는 문서고가 있어요. 이 비밀 문서고를 그동안 스탈린은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냐? 다 비밀 작전 전술이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이 초대 대통령인 보리스 옐친은 이제 소련은 우리는 따르지 않는다. 소련은 우리가 버렸고 러시아를 향해 가니까 이 문서고를 다 어떻게 했을까요?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냈던 게 뭐예요? 스티코프의 비망록이에요. 이 스티코프의 비망록이 1946년 9월부터 아주 이상한 대화가 오갑니다. 1946년 9월. 1946년 9월이면 1946년 대구 10, 1948년
제주 4.3. 이 모든 것 이전이에요, 후에요? 전이에요. 46년 대구는 10월이기 때문에 이전에 9월에 뭐라고 대화가 기록되었는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영이가 스티코프가 자기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박헌영이 1946년 9월 9일 조선공산당 당수 박헌영은 당이 사회단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나는 테러와 압제에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를 벌이고 항의 집회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이 총 두 차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스티커프 비망록만 봐도 시간적으로 우리가 봐도 배후 세력, 1차 체제전쟁에 누구와 누가 있었을까요? 박헌영이와 스티커프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우리의 총 배경 지식이에요. 1차 체제전쟁의 첫 번째 성격은 신전술을 채택하여 무장폭동이었다. 두 번째는 자연발생적 민중항쟁, 불만 있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100% 불만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다. 누가 개입했다? 조선공산당 남로당의 박헌영과 소근정의 스티커보다.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다희 간사님께서 PPT 한번 띄워주시면 이 용어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1차 체제전쟁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날에 이 좌편향된, 좌경화된 교과서, 역사 교재, 역사 책에는 어떻게 이 무장폭동의 사건들을 일컫고 있는지, 칭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름을 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얼마나 충격적인지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이 좌익들의 용어를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고 이런 좌경화된 용어를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런 용어들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역사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진짜 좌익, 막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물들인 사람은 우리가 하기는 어렵지만 그 중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을 알려야 돼요. 첫 번째, 일단 제목부터 볼게요. 좌익의 관점에서 본 해방 후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무슨 투쟁사? 정치 투쟁사. 좌익들이 무슨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하냐면 남조선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해요. 미국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46년도에 우리가 살펴볼 9월 총파업, 이거는 폭동에 가까운 파업인데 뒤에 투쟁이라고 합니다. 투쟁과 항쟁은 이 좌익 조선공산당 남로당원들이 본인의 무장폭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합당화시키기 위해 쓰는 용어가 투쟁과 항쟁이에요. 대구 10.1 사건 인민항쟁이라고 하고 또 47년 제주, 제주 4.3, 48년도 제주 4.3 민중항쟁이라고 하고 48년 여순항쟁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해방 후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난동이요, 폭동이요, 반란이요, 6.25 전쟁이에요. 봅시다. 1946년 총파업 폭동, 대구 10월 조선공산당 폭동, 48년 제주 4.3 남로당 폭동 반란, 여수 14연대 남로당 반란, 마지막 50년에 조선노동당 남침전쟁. 아까 그 전 슬라이드 한번 다희 간사님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 50년도의 좌익들은 6.25 전쟁을 뭐라고 합니까? 조국의 해방을 위한 전쟁이라고 해요. 이들은 잘못된 의로움, 잘못된 세뇌로 인해 이것이 남조선의 해방을 위한 6.25 전쟁이라고 일컫고 오늘날까지도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그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이 세 개의 사건을 먼저 1차 전쟁에서 살펴볼 거예요. 가장 대중적인 용어, 정치적 성향이 없는 사람은 대구 10.1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 not bad예요. 괜찮아요. 대구 10.1 사건, 또 제주 4.3 사건, 또 여수 순천 10.19 사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용어들은 이미 역사를 아는 사람에게 우리가 쓸 때에
그분들은 역사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 저는 앞으로 어떤 용어를 쓸 거냐면, 대구 11 무장폭동, 제주 4.3 무장폭동, 여순 반란 여순 무장폭동, 이렇게 여러분이 딱 본질적으로 용어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용어부터가 역사 전쟁의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슬라이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역사는 배우지 않으면 뭐가 된다? 반복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눈에 지금 뭐 우리가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굉장히 세련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다음 주부터 제가 민노총 얘기를 여러분에게 꺼내드리면 경악을 하실 겁니다. 박헌영의 남로당이 오늘날까지도 각종 좌익단체들 속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 누구 때문일까요? 박헌영이 때문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배울 때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게 진짜 정의,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짧은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가 뭐냐면, 뭐 반주 준비해 주시는 동안 광고가, 지금 정광훈 목사님께서 크게 지금 드디어 이루신 것이 자교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총이요? 네, 권총. 아이고야, 권총, 소총이 아니라 무슨 총? 자교총이에요. 자교총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자유통일을 위한 교회의 총연합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간증을 짧게 하자면, 정광 목사님께서 몇 개월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죠. 기도를 하신데 성령님께서 한국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라, 하나로 묶어라, 연합이 되게 하라 라는 딱 말씀을 주시더래요. 이해가 안 되셨대요.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나라만큼 교단주의, 교파주의가 얼마나 심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총 12개의 교단이 있는데, 이 12개의 교단마다 노회가 있어요. 노회 총합이 약 1500개의 노회예요. 근데 이 노회가 지역별로 노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천안아산 노회, 예를 들어드릴게요. 교단이 우리가 뭐가 있죠?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고, 고신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순복음. 이렇게 너무 작게 쓰면 읽을 수는 없는데 참. 순복음도 있고, 또 어디가 있어요? 백석도 있고, 또 어디가 있어요? 어디요? 감리교도 있고요. 순복음. 이런 12개의 교단이 다 노회가 있어요. 지역마다. 천안, 예를 들면 백석교단에 천안 아산 노회가 있고, 서울 노회가 있고, 전국적으로 노회가 있는 게 총 몇 개다? 1500개요. 근데 이 노회에 예속된 교회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뿔, 이 가지가. 이 가지로 말할 것 같으면 수십만의 교회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진짜 하나로 연합을 한다? 불가능. 심지어 고신 측에서는 정광 목사님을 이단으로도 규정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을 합니까?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정광 목사님이 믿음으로 추진하신 거예요. 약 3, 4개월 동안. 그랬더니 지금 노아라를 보시면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단마다 노회들의, 이 1500의 노회들의 목사님 대표, 장로님 대표들이 이 호텔의 볼룸, 연회장에 모여서 자교총 대회들을 하고 있어요. 그 돌아오는 월요일 7월 3일 날에 어디서 하냐? 장충체육관에서 자교총 총연합 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은 정말, 먼저 박수 한번 가겠습니다. 박수! 하나님께 영광. 또 이 시대에 선제적으로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정광 목사님께도 우리가 감사한 게,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역사를 배우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나라가 자유통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해방 때에도 어떤 세력이 해방운동, 독립운동을 했나요?
기독교 세력이 했어요. 그리고 1차 체제 전쟁에도 무고하게 살해를 당한 게 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2차 체제전쟁, 6.25 전쟁 때도, 지금 3차 때도 누가 지금 발벗고 광화문 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투쟁하죠?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자교총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김정은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시길 바라요. 우리나라의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를 보고 김정은 속에 있는 사탄이 바들바들 떨지, 무슨 이렇게 국회의원을 보고 바들바들 떨겠습니까? 두 번째, 누구에 대한 선언인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통일할 수 있다고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국제적인 힘이 필요했다고 이승만 박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미국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에 대하여 원래 기독교 나라 미국에 대해 우리가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준비가 됐다. 통일될 준비가 됐다. 할렐루야. 아멘. 그 여러분이 정말 꼭 노아라를 한 번씩 월요일마다 월요 정기교육이라는 영상이 올라와요. 실시간으로 학교 가는 길에, 운전 또 직장 가시는 길에 들으세요. 특히 다른 건 못 들어도 누구 건 들어라? 정광 목사님 건 들으세요. 왜냐? 이 시대에 우리가 맥을 잡고 살아가야 돼요. 무엇을 위해 나라에 대해 기도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자교총 모임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사탄이 틈타지 않고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하나의 이 끈에 우리가 확 묶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선교 한 곡 부르고 또 우리 열방제자교회를 위해서, 사랑제일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청교도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정광 목사님을 위해서, 또 자교총을 위해서, 또 앞으로의 우리 다음 세대를 맡으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아멘. 우리 재촉하시네. 무엇 들고? 복임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어떻게? 너 거침없이. 주님의
저녁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우리 모든 나라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총지휘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총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령관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100% 순종하여서 반드시 그 어려운 테스트들을 다 통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사탄의 장난으로 인해 낙오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라의 사령관 되시는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선지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정광은 목사님의 사령관입니다. 그분께서 역사를 배우라고 하시면 우리는 배우는 것이고 광화문에 나와라 하면 우리는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절대 여러분의 시선이 정말 떼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저녁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흔들린 부분들이 있더라면 절대 이 두 개와의 이 관계 절대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의 삶도 물론 제가 화려하고 찬란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은혜는 그 두 분을 제가 절대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의 목사님, 양준호 목사님, 김은아 목사님 꽉 붙잡고 옆에 있는 가족과 부모와 남편과 아내보다도 목사님을 더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정광 목사님께서 하시는 시대적인 사명에 우리 순종의 제목에 대해 여러분이 부지런히 배우시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삼창 외치고 돌아오는 월요일날에 자구청 모임을 위해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 우리가 정말 예수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여 삼창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 설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월을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 설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있는 북한의 지하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의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천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천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천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 점령군하고 이 점령군하고 이런 철저하게 밝혀졌어요. 제공성이 다행이다. 여의 찬스다. 여의 찬스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이 점령군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의 기초를 이루는 마을. 마을은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을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민주노총, 정교조와 같은 좌파 활동가들이 마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지난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법률과 조례 8만 4천여 건을 바꿔서 대한민국 공산화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주민자치회, 마을 공동체 등이 그것인데요.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 좌파 활동가들이 마을에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려는 일은 반국가 좌익 세력을 양성하여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을 곳곳에 침투하여 거짓으로 국민의 사고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마을을 전국으로 확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인 마을이 좌파들에게 장악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마을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유마을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신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으신가요? 이런 세상인가요? 아니면 이런 세상인가요? 이런 분들은 자유마을의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새로워진 자유마을 웹사이트에 함께해 주세요. 그럼 같이 가입해 볼까요? 화면 위에 보이는 자유마을 웹사이트 링크를 눌러주세요. 우측 하단에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좌측 상단에 전체 동의란을 체크해 주시고 화면을 아래로 내려 정보 입력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내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해주세요. 추천인이 있으시다면 추천인 정보도 꼭 입력해주세요.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을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직접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자유마을 회원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자유마을 활동에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마을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립니다.